매운 닭갈비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우 매워. 닭갈비가 엄청 매워요. 막걸리 다 마셨지? 우리 마누라는 쪼리퐁 밥이 다 먹고 쪼리퐁 먹고 있고, 저는 지금 닭갈비를 지금 세 그릇째 먹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1차, 오리고기 2차, 닭갈비. 어우 매워. 어우 귀엽냐? 수빈아 물. 어우, 우리 딸내미는 친구하고 맨날 그냥 통화만 히덕거리고 하고 있고요. 먹다 봐. 어우 매워. 어디다가 어디다 박어. 아이고, 설거지 할 것도 많고, 이제 온도는 18도입니다. 문 다 열었는데도 18도예요. 여기는 금모래 해변입니다. 어? 비가 온다. 비 옵니다, 비. 금모래 해변. 금모래 해변. 깜깜하고 아무도 없네요. 금모래 해변에 저희가 바닷가고, 꼼꼼해서 안 보이네요. 바닥에는 솔잎이 딱 깔렸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아요.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식수대도 있어서 물받기 최고입니다. 여기 물 엄청 수압도 세서 물 금방 받아요. 물 받으려면 화순 금모래 해변으로 오세요. 아우, 혼자 있다가 세 명 있으니까 여기 옷 좀 보세요. 옷. 여기도 겨울 옷들이 지금 보시면 해봐요. 옷이 지금 그냥 옷걸이에 따득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CD, 이문세 CD 틀어놓고 닭갈비 먹으면서 매워서. 어우, 시원해. 어우, 물이 아주 얼음물이네, 아주. 막 좋다, 했지? 매운 닭갈비. 양파 넣어서, 양파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달달해요. 아. 어떻게 뜯은 거야? 김민가에서 이거 3명 정도는 생활하기 괜찮습니다. 이게 5인승인데요. 우리 애들이 다 3명인데, 우리 애들이 다 커서 5명이 생활하기는 좁습니다. 복잡해요. 애들이 어리면 괜찮고요. 아, 어른 둘, 뭐 저 큰 애 하나, 이런 정도는 뭐 3명이서 생활하면 딱 적당합니다. 5명은 피곤합니다. 아, 지금. 야, 웃지 말라고! 아, 겨울에 캠핑카 모습은 그냥 옷입니다. 겨울 옷, 이불, 뭐, 하여튼. 아, 그냥. 겨울에는 캠핑카가 비 좁아요. 옷들이 워낙 많아서 비 좁습니다. 코코넛 푸른 걸 왜 날 좀.